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어닝쇼크를 기록한 SK하이닉스가 결국 DRAM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눈은 삼성전자로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11년 만에 감산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삼성전자로 쏠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DRAM 시장의 29.9%를 차지하는 SK하이닉스가 감산 선언을 하자 점유율 42.7%로 세계 1위인 삼성전자의 선택에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다음 주로 예정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감산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하지만 생산량의 자연적 감소분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설비를 재배치하면서 생산량의 자연적인 감소분이 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이 줄어든 물량을 그대로 놔두는 식으로 수급을 조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오기자, 세계 반도체 시장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감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장기 불황에 빠질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올해 2분기에는 저점을 찍고 반등할 거란 낙관론이 우세했지만 재고가 쌓이면서 이제는 2년 이상의 장기 불황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급이 넘치자 가격이 떨어졌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진 겁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론도 DRAM과 NAND 플래시의 5% 감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